자, 오늘 차량 칼라 이쁜 제너시스 GV80 2.5 가솔린 터보 차량입니다. 저희 뭐 몇 달 전에죠. 똑같은 모델에 똑같은 색깔의 차가 돌아서 작업을 했고요. 오늘 고객님 하남에서 방문하셨는데 요 차량 탄 흡기 D타입 하나, 터보 N타입 하나, 그리고 배기 쪽으로 탄 3개 들어갈 거고요.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2병, 고스트 냉각수 2병 첨가할 거고, 그리고 고스트 팩 12장 이렇게 오늘 작업을 할 겁니다. 잠시 후에 작업 완료 후에 테스트장 한번 나갈 거고요. GV80 참차, 이거 지금 100km인가 뛰었답니다. 출고한 지 4일 된 차량이고요. 이따가 또 고객님이랑 운전을 하면서 차량이 또 어떻게 바뀌는 걸 느끼시는지 영상으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차량 제네시스 GV80 2.5 가솔린 터보입니다. 이제 키로수 뭐 243km 뛴, 엊그저께 받았다 그랬나요, 차? 네. 그래서 방문해 주셨고요. 사실은 시간이 안 되셔갖고 문의 주신지는 좀 됐는데 제가 또 차를 받고 좀 며칠이라도 타보고 오시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오셔가지고 이제 장착했습니다. 이 차량에는 탄 흡기의 D타입 하나, 그리고 탄 터보 N타입 하나, 그리고 배기 중통 탄 두 개 들어갔고요.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두 병 첨가 완료했고, 그리고 고스트 팩 12장 이렇게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 중에 나왔습니다. 굳이 세팅값 말씀드리면 한 125% 세팅값은 되고요. 1차선 들어가서 계속 하셔도 돼요. 엑셀레이터 반응도 좀 빨라지셨을 거예요. 네, 반응이 좀 부드러우면서, 그쵸? 네. 힘을 쓰려고 하는 게 더 느껴지고. 그러니까 지금 3-4일 동안 운전할 때 습관도 이제 바뀌게 돼 있어요. 엑셀레이터를 미리미리 좀 뛰게 될 거예요. 네. 네, 탄력증이 잘 되니까 밀고 나가는 게 좋아져서. 다시 1차선 들어가서 계속 직진 갈게요. 카메라는 없습니다. 지금 몇 킬로야? 10킬로. 엑셀 한번 떼보세요. 속도 주는 거 한번 보세요. 천천히 주면서 계속 민다고요. 다시 이제 저 언덕도 쳐볼게요. 직진 쭉 가시면 돼요. 아니, 거기 1차선 맞아요. 상관없어요. 계속 그로 가면 돼요. 안 그래도 신차기 때문에 느껴질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사장님이 3-4일 동안 타줬다고 틀렸을 거예요. 부드러운 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. 그죠? 네.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면서 더 좋아지니까 그럴 때 이제 변화되는 거 있으면 또 전화를 좀 주시고요. 네. 사장님이 평균 연비도 지금 시내하고 고속하고 한 5:5 정도 비율 된다 그래서 흡기를 D타입 들어간 거거든요. 그 복합 연비가 뭐 9km나 아니면 8km 후반대 이렇게 찍는다고 하셨어요. 네. 리셋 버튼 누르지 마시고 그냥 타세요. 다 이게 누적 연비로 나와야 되니까. 네. 그런 거 누르지 마시고 그냥 타보세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합 연비가 뭐 10km 정도 나오면 10% 좋아진 겁니다. 그죠? 예. 네,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. 엑셀 뜨셨죠? 계속 밀잖아요. 이거. 그죠? 계속 밀죠? 그러니까 이제 차간거리 가까워지기 전에 미리 엑셀부터 뜨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예. 운전 습관이 좀 바뀌게 돼 있습니다. 또 직진 내려갈 거예요. 여기서 한 밑에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할 거거든요. 지금 한 3분 정도 운전하셨거든요. 사장님 지금 느끼시는 거 뭐 있어요? 일단은 부드럽게. 네. 스타트가 된다는 거. 스타트도 부드럽고. 예.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가속력이 좀 살아났다고 해야 되려나? 그렇죠. 예. 그냥 기본 상태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속력이 더 좋아졌어요. 예. 그거는 이제 고속 주행할 때 더 많이 피부로 느껴요. 네네. 예. 보고 있고. 일단은 여기서 내려갈 때 한 60km 정도 맞춰놓고 엑셀 한번 떼보세요. 여기 내리막이 심한 데가 아닌데, 그리고 네. 속도 계기를 보면 속도가 오히려 증가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데 다닐 때도 내리막을 만나면
5, 60, 70 이럴 때 엑셀 뛰면 속도가 올라갑니다. 증가가 돼요. 예, 예. 그러니까 엑셀레터를 많이 안 밟으면 사장님도 어차피 그쪽 일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엑셀레터를 밟아야 연료가 분사가 돼가지고 연료 소모가 될 거 아니에요. 네. 지금 이렇게 내려갈 때 엑셀레터를 띄고 가게 되면 엔진 구동에 쓰는 연료만 쓰고 기름을 안 뗀단 말이에요. 지금 60에서 뗐어요. 뗐죠. 네. 지금 보세요. 60에서 뗐는데 앞에 차 때문에 지금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. 지금 실승 돼버리잖아요. 네. 그죠? 네. 앞에 차만 아니면 속도가 계속 증가되면서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. 꽁으로. 이해되셨죠? 네. 그겁니다. 네, 여기서 유턴 할 거예요. 좀 내려가셔서. 이 차 아니었으면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. 네. 이해되셨죠? 네. 네네. 여기서 유턴 하겠습니다. 지금 오늘 장착한 거에서 오늘 지금 좋아지는 건 한 5, 60% 좋아지는 거고 나머지 5, 60%는 타면서 계속 차가 좋아져요. 그런 거 이제 느껴지시는 거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전화 달라고 하는 이유가 저희야 저희 제품이니까 좋다라고 얘기하겠죠. 근데 일반 소비자가 장착을 해보고 느낀 점을 전화를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체험 후기잖아요. 그게 더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. 저희 또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하여튼 뭐 더 타보시면 아실 테니까 영상 길게 찍지 않고 여기서 마감할 테니까 예. 사장님 잘 타보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. 예. 네, 고맙습니다. 예. 네.